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빠예요.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밀크 새끼들 5남매가 네. 여기 있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의 예쁜 이름을 지어주세요 영상을 올렸었어요. 맞아요. 그쵸? 그랬더니 네. 댓글이 2,000개나 넘게 달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네. 댓글이 올라왔는지 어떤 예쁜 이름들을 지어주셨는지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네. 네, 결정된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예쁜 이름을. 맞아요. 네, 어떤 이름들이 올라왔나요? 첫 번째 네. 리나TV 리나님은요. 네. 첫째 하양이, 둘째 냥이, 셋째 두부, 넷째 순딩이, 다섯째 미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예쁜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무작위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송경미님은요. 네. 첫째는 민트. 괜찮다. 둘째는 사랑이. 네? 제가 조명이라고요 지금? 사랑이. 셋째는 흰둥이, 넷째는 까미, 다섯째는 초코 이렇게 지어주세요. 제가 오랑채나님은요. 네. 첫째 파랑이, 둘째 송송이, 셋째 눈송이, 넷째 얼룩이, 다섯째 하늘이. 아 하늘이 보내주셨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블랙님은요. 네. 첫째 두유. 두유. 둘째는 우유. 우유. 셋째는 크림. 네. 넷째는 초코, 다섯째는 사탕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미나님이 첫째 우유, 둘째 소미, 셋째 크림, 넷째 초코, 다섯째 라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네요. 보내주신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고요. 맞아요. 아름다운 민경님은 첫째 구름님. 구름. 왜냐면 구름처럼 예뻐서. 아 구름처럼 예뻐서. 네. 둘째. 네. 둘째. 소미. 소미. 귀여워서. 귀여워서. 자 소다. 소다. 자기 오빠가 지은 이름이에요. 아 오빠가 지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넷째 하늘이. 하늘이. 하늘처럼 예뻐. 아 하늘처럼 예뻐서. 이제 다섯째는 벨라.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운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해요. 벨라.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예쁜 이름으로 첫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정말 예쁘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하늘.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은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 우주도 있고 등등 다 맞아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네?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오세요. 자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요 과연 뭘까요? 자 우리 첫째입니다. 첫째. 아 여러분 첫째는 여자입니다. 여자아이 이름이 뭡니까? 별이, 별입니다. 별이. 아, 하늘의 별이야. 별, 별, 별. 별. 네. 우리 첫째의 이름은 커서 별이 될 거야. 별입니다. 별이. 별이 아주 귀엽죠? 귀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도 소개해 드리죠. 둘째. 자. 둘째 데리고 올게요. 둘째 데려와 주세요. 둘째. 둘째 데리고 올게요. 자,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뛰어놀고 있어요, 지금. 갑니다. 네, 둘째. 놀고 있었어요. 구석에 숨어 있었어. 놀고 네. 있었어요. 자, 우리 둘째 자, 여러분 네, 소개해드릴게요. 둘째입니다, 둘째. 여러분. 자, 우리 둘째. 둘째는 이름... 남자고요. 이름이 뭡니까, 둘째? 다리입니다, 다리. 달, 달 해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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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리예요, 여러분. 요즘 손톱이 아주 대단해. 아까 까졌더니 아주. 자, 둘째는 그냥... 다리입니다, 다리. 그럼 셋째 데리고 올게요. 제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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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남자도 벌써. 셋째, 셋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쯤이... 둘째는 다리입니다. 네. 구석에 들어가. 셋째. 자, 셋째가 둘째보다 조금 커요, 그쵸? 맞아요. 자, 우리 셋째. 또 남자이고요. 이름은 뭡니까? 셋째는 써니입니다. 써니. 써니. 왜 써니냐? 얘 원래 이름 해라 그랬는데 해 좀 이상하잖아요. 해. 해가 영어로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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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써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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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써니. 아우, 이 녀석이. 어머머머, 야, 완전 건강. 야, 사탕이 완전...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아주 넷째, 넷째. 상남자의 상남자. 넷째를 제가 넷째. 할게요. 넷째 데려가주세요, 넷째. 어머, 상남자, 여기 있으세요. 우리 상남자. 야, 정말 멋진 친구예요. 야. 이 친구는요, 좀 무늬도 네. 너무 멋있고 해갖고, 요 놈은 네. 어떤 이름을 질까 고민 했었어요, 그쵸? 네, 이름은? 바로? 레오입니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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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오레오.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 빼고 그냥 멋있게 레오. 레오. 멋있죠? 어때요? 이 무늬가 너무 멋있어서 우리 친구가 에? 이제 넷째는요 레오입니다. 아, 뭔지 알게 좀 정글의 왕 같지 않아요? 레오. 아주 멋있어요. 멋있어요. 야, 우리 넷째는 레오고요. 자 이제 막내 다섯째 내려오고 싶어. 너도 내려가서 놀아라 레오. 자 우리 막내 네 다섯째입니다. 우리 막내 어디 숨었니? 아이들이 그냥 곳곳에 숨어요 이제는. 아 정말 너무 활기차. 제가 둘째, 셋째, 넷째 만지다가 우리 다섯째 만지니까 천국이더라고요. 자 우리 다섯째 여러분 여자예요. 다섯째. 여자아이고요. 우리 다섯째는 네. 다섯째는 이름이 뭐죠? 은이. 은이. 은. 은하수. 하늘의 은하수. 은이. 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은이도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밀크 오남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다 보내주신 그 이름 가운데 하나하나 뽑아서 이렇게 저희가 합쳤더니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여러분 이거 이름 짓기 되게 쉬울 것 같죠? 저희 밤새도록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름을 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사랑이가 댓글을 다 보고 골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남매 이름은요. 첫째가 자, 첫째는 별이. 둘째는 달이. 셋째는 넷째는 상남자 레오. 다섯째는 막내는 은이.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네. 많은 사랑을 주셔서 아이들의 이름을 정말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다음 영상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자라는지 또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이쁜 이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최고. 여러분 최고.